언니는 사람 조심하고 몸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언니는 너무 사람을 너무 믿어. 근데 언니도 좀 소심한 면이 있네. 저요? 제가요? 어쩌다 어떻게 보면 활발하면서도 네. 또 활발하면서도 조금 소심한 면이 있어. 좀 뭐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꼼꼼해. 소심한 게 좀 나쁜 거는 아니거든. 꼼꼼하거든. 근데 뭐가 궁금해서 왔어 오늘? 그렇게 그다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원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더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아니면 국내에서 계속 해야 될지 해외로 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좀 해외로 나갈지? 네. 이동 손 없어. 이동 손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언니는 이렇게 올해는 별로 운이 없어. 내년에 있어. 내년에 있고 올해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 그리고 사람을 너무 안 믿으시는 게 좋아. 사람 때문에 어쨌든 언니가 상처받거든. 근데 돈복은 있어. 근데 내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고 나오니까.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동하시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언니가 좋은 일이 있어요. 회사를. 지금 있는 자리보다도 뭐 언니 말대로 박사, 석사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그렇게 고민 안 하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원래 해외에서 하다가 들어왔어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언니는 그리고 돈보다도 언니는 내 명예. 명예 그거를 참 중요하는 것 같아. 내 명예를 쌓고 명예 출세를 더 먼저 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도 생각할 문제도 안 할 것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서른다섯 되면 결혼할 것이고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목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목표를 그걸 1억. 언니는 목표를 이루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년에 온다요. 내년 언제쯤일까요? 내년 3, 4월 봄에? 내년 봄 되면 돼요. 내년 3, 4월이면 좋은 일이 있어. 뭔 걱정이야? 그거 갖고 고민할 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아직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언니는 명예, 위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거든, 지금. 근데 내년에 그게 돼요. 그게 명예 권리를 잡으면 저절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내년은 다 이룰 것 같아. 이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사주가 바뀌었어. 여기 오빠랑 본인하고 바뀌었어. 그런 소리 조금 들어요. 오빠가 본인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오빠는 그게 아니야. 꿈도 없고 그냥 회사원이야. 그지? 네. 머리가 언니가 더 좋아. 이 오빠보다. 이 오빠 장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죠? 이 오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장가 간다는 소리 나오는데. 그래요? 장가 간다는 소리 나오는데. 근데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건강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이요. 언니는 타고났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하시면 괜찮으시는 거고 내년에는 언니가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명예, 부귀영을 다 누리거든. 누리는데 뭔 걱정이야. 미리 이제 걱정돼서 오신 거구나. 네.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여기 오빠하고 사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언니가 남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동생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언니가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오빠가 동생 노릇 해야 된다. 그게 좀 아쉽다. 엄마 아버지도 그게 좀 아쉬울 거야. 그죠? 근데 뭐 크게 언니는 너 나쁜 게 나오는 게 없어. 언니는 내년 되면 탄탄대로 올라갈 텐데 뭔 걱정이야. 돈도 명예도 다 내년 되면 다 권리를 잡을 텐데. 단 이제 시집만 잘 가. 사람만 잘 골라서 잘 가. 그러면 괜찮아. 언니는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명예, 권력 다 잡은 다음에 시집 가세요. 다 잡은 다음에요? 너무 늦진 않을까요? 안 늦어. 내년이면 권력, 명예 다 얻을 텐데.
34 이렇게 이유로. 그러면 이제 거기 저절로 들어올 텐데 뭘 그래. 남편복도 있어? 있어요? 언니 남편복 있어? 어떤 사람 만나는가요? 거기에 맞춘 사람 만나겠죠? 내가 봤을 때 언니의 그게 급에 맞춘 사람이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남편복 있지.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언제 만날까요? 빨리 만나고 싶어? 외로워? 아유, 뭐. 빨리 결혼하고 싶구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어차피 주변에서 이제 막 하니까. 언니는 결혼 빨리 하시면 안 돼. 늦게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권력, 명예 다 잡은 다음에 결혼하시라고. 그거를 다 잡으려면 2년 걸려요. 2년 걸리면 32살, 33, 34, 35세 하신 게 좋지. 그래도 안 늦어. 언니는 대여받아가면서 해. 그때쯤 하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뭔 걱정이야? 그럼 내년에도 이동수가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는 거지. 아, 올해만 없는 거지. 올해만 없고.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어요. 응? 뭔 걱정이야? 언니 같으면 난 걱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언니는 한 면에 대참면에 있으면서도 한 면에는 소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많은 거야, 언니가. 맞아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거기에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시면 좋은 소식이 있어, 내년에. 그게 답일 거예요. 고민 해결을 됐죠? 네. 오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응? 오빠도 뭐 문제 없나요? 내년에 오빠 인연법, 지금 회사 잘 댕기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인연법 있어서 내년 결혼하면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소리 안 해요? 뭐 하라는 소리는 딱히 안 하시는데 본인 어쨌든 이제 소개팅 이런 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긴 하더라고.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 인연법 있어. 내년 아니면 내년에 세계에서 내후년에 결혼한다는 소리 나와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오빠도 뭐 착한데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뭔 걱정이야. 언니는 좋아. 뭐 고민할 게 없어. 그게 한 가지 내년에 이제 고민인데 올해는 이동수가 없고 내년에 이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본데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내년에 이동하면 언니는 탄탄대로 올라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알죠? 다 들으셨죠? 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